동방신기 리더를 맡고 있는 윤윤이라고 합니다. 아, 멋있어, 멋있어. 그리고요? 네, 동방신기 나머지 멤버를 맡고 있는. 야, 멋있는데. 일단 윤윤 씨 어떤 특기 보이실 건가요? 비장의 무기를. 비장의 무기. 비장의 무기. 네. 자, 이번엔 혀로. 혀로. 혀로 그 세이클로버를 만드는데. 혀로. 예. 제가 그동안 2년 3개월 동안 심해서 피난 노력 끝에. 네. 4개까지도 가능해요. 아, 4개? 세이클로버! 일단은 뭐, 하나는 기본적으로 다 아시죠? 네. 네. 아, 혀 말기죠. 네. 하나. 두 개. 네, 네. 두 개. 두 개. 네. 네. 두 개, 어. 네. 네. 점점 표정이 있으해져요. 아, 표정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개. 세 개. 준비해온 네 개. 네 개. 네 개가. 네 개가 나올 공간이 없어요. 덮일 수가 없네요. 네 개. 성공하면 진짜 혈우식입니다. 혈우식입니다. 보통. 네 개.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네. 네. 자, 3, 2, 1, 거기!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자세히 봐야 돼. 자세히 봐야 돼. 윤우 씨. 자세히 봐야 돼. 제가 2년 3개월 동안 이것만 준비했다고 해요. 잡으세요. 자, 이 세 개. 세 개, 하나, 둘, 세 개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나, 네, 네 개로. 네 개. 자, 제가 한번. 자, 어, 네 개. 네 개로. 네 개. 자, 제가 한번. 자, 어, 네 개. 하셨는데요. 신기하긴 한데 네. 다른 사람 혀만 보고 있으니까 되게 부럽네요.